그래, 그럼 큐티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국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에 맺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더욱더 큐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국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자리 사모함으로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한 절씩 먼저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모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말해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함께 모여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러나 내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무기는 폭력의 도구다. 내 영혼이 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 혼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하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야곱 족속 가운데 그들을 나눠 놓으며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그들을 흩어 놓을 것이다. 요셉과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끝난 후에 야곱은 이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야곱의 남은 인생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야곱은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먼저는 르우벤. 르우벤은 이 레아 사이에 낳았던 맏아들일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은 정말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월등하고 탁월하다, 이 둘은요 같은 단어로 이 비유가 안 될 만큼 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달란트를 가진 자가 바로 르우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바로 곧이어서 이 그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네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하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네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는 이 르우벤이요 창세기 35장에 있었던 이 야곱의 다른 아내 빌하와의 통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둘은 따로따로 한 명씩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서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이 둘이 함께 벌였던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바로 세겜 족속에 대한 멸절 사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4장 이 자신의 누이 이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하자 이들은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요, 그 틈을 타서 모든 세겜 족속을 다 칼로 멸절시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들의 무기가 폭력의 도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황소의 힘줄을 끊고 또한 그들의 진노가 잔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르우벤과 또 시므온 그리고 이 레위의 모든 행위가 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열두 지파로 나뉘었을 때 그때에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 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혈기, 그 내 자신의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참지 못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죗값을 물려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한 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 믿고 살아가는 인생 아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